구하는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난 기사인데요. 서욱 전 장관 그리고 해경청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제 결재하셨어요? 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늘 오전 12시 전후 영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는 뭡니까? 죄명은 서욱과 김홍희 두 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 등입니다. 추가 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고도 더 추가 죄명이 있다고요? 사람별로 다른 죄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바를 종합을 해보면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혐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밈스 삭제 그리고 두 번째로 9월 23일 합참의 초도 판단이 9월 24일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되는 과정에서 월북 내용이 들어갔다.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크게 틀리진 않죠.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공보 규정에 의하면 사건 관계인 인권,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 못하신다는 얘기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밈스 삭제가 아마 직권남용인 것 같고 이 합참의 종합분석 결과가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같은데 전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네,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추가 네, 질문 드리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정받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밈스 삭제 같은 경우에 서욱 원장이 인정이 된다면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가 됐어요. 이러면 박지원 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네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 주세요. 네. 또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도 판단 9월 23일에 초도 판단에 뭐 조끼, 신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안보실이 알려줬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23일이 24일로 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서훈 원장, 안보실이 하는 거고 서욱 장관은 보조적인 역할로 나와 있어요. 보조적인 역할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냥 들었다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원장도 당연히 구속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경청장 내용인데, 해경청장의 그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자 문제가 나와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 영장을 치셨으니 이게 내용이 뭔지, 검사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건 인정하시죠?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한자가 프린트인지 프린트된 형태인지 아니면 누가 수기로 매직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하지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니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도대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욱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13일 소환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에는 2주 전에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감사원에는 3일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 다녀온 서욱 장관에게 바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전직 장관에게? 긴밀히 협조가 됐는데 수사 의뢰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 얘기는 여하튼 저는 감사원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검찰 대신에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그 깔려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주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은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과거 YS대입니다. YS대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YS대 제가 검찰을 출퇴했는데 그때 서울지검에 모 차장 검사입니다. 그때는 1차장, 2차장 둘밖에 없었어요. 모 차장 검사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 권력의 주군이 뭐니 하든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검찰이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이 상황, 역사적인 책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져온 수사를 제대로